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꿀잼 SCP 만화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은 브러쉬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펄렁부님 채널 많이들 놀러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영상 봅시다. 와, 저번 시간에 제가 SCP-096 여기 부끄럼증이 안 봤었죠? 오, 절대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SCP. 부끄러워. 나 보지 마. 오늘 SCP-096의 상태.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은 녀석이다. 뭐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반응인 것 같다. 작성하고. 잠깐만. 아유, 펜이 왜 하필 또 저기 떨어졌어? 잠깐만. 펜에 비친 공구르기 모습을 보아버렸어요. 큰일 났다. 나. No. Run. 도망쳐. 아! 비상. SCP-096 격리 불가 상태. 야, 오늘 떡볼 콜? 나는 순댓국. 어이, 뭐야? 비상? 우와! 그때 마크에서도 봤는데 그냥 목표를 잡는 순간 주변에 있는 건 다 파괴하면서 죽을 때까지 대상을 쫓아가는 공구류. 막아야 돼. 기동. 오! 이거 죽었다. 어디야? 여기라 진짜. 오지 마요. 너 왜 날 봤어? 부끄럽다고 했지. 내 부끄러움의 대가 치러줘야겠어. 카툰 캣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고. 아우, 이삿짐이 이렇게 많아서요, 원. 아우, 힘들다. 진짜 이삿짐 센터 부를걸. 응? 뭐야, 이 인형은? 내가 이런 인형 갖고 있었나? 뭐야, 이거? 고양이 인형이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그 인형이잖아? 이야! 이걸 어떻게 찾았냐? 내가 진작에 버린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잠깐. 응? 잉크를 뒤집어 쓴 검은 고양이 인형?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야, 휴지 어딨냐, 휴지. 휴지요? 휴지 찾아. 휴지요? 저요? 닦아. 아이, 큰일 났다. 휴지지도 않네. 에이씨. 추억이고, 나발이고. 어차피 버릴 거였으니까, 버려. 그렇게 버려진 추억 속의 고양이 인형.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새벽이 지나. 간만에 너무 마셔 제꼈구만. 아우, 졸려. 보자. 화장실. 뭐야? 왜 이래 이거? 응? 아! 그 검은 고양이 인형 카톡캣으로 박혔어요. 헐. 날. 자, 다음은 뭡니까? SCP-131. 아우. SCP 대표 마스코트 중 하나인 아이팟. 하하, 너무 귀엽고. 빙빙빙. 잠깐만. 이게 원래 실제로는 좀 그래도 약간은 그 눈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징그럽게 생겼는데. 아이고, 너무 안정망진 거 아닙니까? 응? 끼니 막혔어?
어? 여기로 들어가자. 이야, 냐냐냐냐냐. 얼씨구 실룩실룩실룩실룩 공디 실룩실룩 하는 예, SCP-173 땅콩이까지. 아이 신님 걸레질 속도 봐라. 야 손 보인다. 빨리빨리 안하냐? 어? 아이 진짜 빌어먹을 인간들 지들이 할 것이지. 왜 맨날 나만 지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닦여 이거. 이거 뭐야 페인트인가 뭐야. 아! 아! 아우 진짜 야! 너 하지 마. 아. 어? 나 안 봐? 나 안 본다고? 너희 자식들. 어? 냥냥냥. 오인. 오. 131과 173의 운명적인 만남. 너희 자식. 허튼 짓 하지 마. 우리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어이? 안심하세요. 저희가 아주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우! 야, 이런,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나왔냐? 너 SCP 맞아? 너무 가엾고. 잠깐만, 이 와중에 아무도 안 보고 있었다고? 노! 자, 마지막 SCP-049 흑사병 의사. 아유, 진짜 비참한내 인생. D클래스 빌어먹을. 진짜 언제쯤 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응? 뭐, 뭔 소리야? 응? 어! 아, 손님 오신 줄 몰랐네요. 어? 갑작스럽게 흑사병 의사와의 인터뷰 시간. 응? SCP가 말을 한다? 닥치기 뭔데? 교통사고로 그의 여친이 죽게 된 거죠.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당신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 좀 살려주세요. 아, 부활은 또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전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리로 오시죠. 잠깐만. 오. 아, 설마 흑사병 의사에게 시체를 바치러 가나요? 자신의 동료들을 죽여서 SCP-049 예, 흑사병 의사에게 자기 와이프를 부활시킬 재물들을 바칩니다. 자, 의사선생, 당신이 시킨대로 재물들을 가져왔소. 당장 내 와이프를 살려주시오. 빨리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와이프를 부활시켜놨습니다. 오호, 핑수나. 저건 핑순이가 아니야. 아, 당신 몸이 좀 편찮으신 것 같네요. 아, 이 역병이 당신마저 감염시키고 말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